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국가로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분리된 국가로 분열된 상태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두 개의 독립국가를 인정했다. 국가는 이미 붕괴된 상태에 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안할 때 추가 분열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아조프 대대는 루한스크,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항상 차별했다고 말한다. 2014년 친러 정권에 대한 쿠데타 세력은 루한스크, 도네츠크를 점령해 크림반도를 합병했듯 러시아는 그들과 함께 이들 지역을 해방시키려 한다. 우크라이나 국군 참모총장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과 루한스크의 여러 정착지를 장악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러시아군 부대가 여러 정착지를 장악한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하르키우 지역이 러시아군에 의해 마을 북동쪽 외곽을 점령하고 볼샤야, 카미시에바카 및 자보디 마을을 장악했다. 리만 방향에서 러시아군은 자레코의 마을을 점령하고 양포를 습격했다. 세베로 도네츠크 방향에서 러시아군은 노보토 슈쿠프스크예를 점령하여 니즈니와 오레코브 방향으로 진격했다.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군이 거의 모든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포타스나야, 루비즈누예를 완전히 장악하고 리만, 세베로도네츠크 및 슬라비안스크에 대한 공격을 계획 중이다. 4월 26일 러시아 대변인 이고르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러시아군에 대한 우장 브리핑이다. 야간에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고정 및 공수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4개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카르쿠프 지역의 구르카 및 노바야 드미트로프카 지역의 2개 탄약고뿐만 아니라 적의 병력과 군사 장비가 집중된 두 지역을 안 보이는 틈을 타 조졌다. 첩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주요 타켓이 무기 창고와 연료 기지라는 점을 들어 직원들은 저쪽이 당했으니 이젠 우리 차례 아니겠냐며 직장을 관두는 직원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현재는 보초 병력 이외 군인을 임시로 배치해 순차 교육 중이라고 말한다.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은 우크라이나의 여객 7개 군사시설을 맹공격했다. 그중 병력 및 우크라이나 군사 장비의 집중 지역 79개, 약 500명의 적군과 59대의 장갑차, 포병, 차량뿐 아니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루블츠 정착 지역에서 돈바스 무장, 조직원 60명 이상을 한 손으로 때려눕혔다. 또한 부크에먼 및 오사 AKM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발사기 2대가 베솔로예 및 프리시브 지역에서 파괴되었고 노보셀로부카와 슬라비안스크 정착지 지역에서 2개 탄약고가 파괴되었다. 로켓 부대와 포병은 하루에 1299회 화력 지원 임무를 완수한다. 그중 37개의 지휘소, 114개의 우크라이나 군대 거점, 983개의 병력 및 군사 장비 집중 지역, 139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그리고 21개의 탄약고가 격렬한 포근과 함께 적 병사는 그대로 쓰러졌다. 러시아군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파괴된 진지를 돌아보던 중 헛기침에 죽은 척하던 적의 병사를 찾아냈다. 러시아 병사들은 그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초코파이 한 개를 건네줬다. 한편 러시아 지역 주지사는 반러시아 제재에도 러시아 국민 간식인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한국의 제과업체 오리온을 두고 피보다 진한 우정을 생각했다며 잔류 결정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오리온은 21년 기준 러시아 영역이익은 8%라고 밝혔다. 이어 로켓 부대와 포병은 두 대의 우크라이나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토치카유 전술 미사일 및 전자전 레이더 기지를 바르벤코보 정착지역에서 비싼 고철로 만들었다. 러시아 대공 방어 시스템은 노비미르, 오체레티노 미르노예, 도네츠크, 노블리우보브카, 발라클레아, 카자치아, 로판 정착지역에서 13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그중 바이락타르 TB2가 2대다. 또한 자포로제 지역의 토크막과 하르키우 지역의 스바토보 상공에서 북해의 몬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토치카유 미사일 2발을 격추시켰다. 특수군사작전 개시 이후 총 141대의 전투기, 110대의 헬리콥터, 583대의 무인기, 269대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 2576대의 탱크 및 장갑차, 287대의 다연장 로켓, 1111문의 약포 및 박격포, 2352대의 특수,
군용 차량이 파괴되었다. Прошу за дане відеозвернення. Я не відчуваю себе Оксаною Марченко чи будь-якою іншою недоречною публічною особою, яка хоче якимсь чином звернути на себе увагу. Але так сталося, що я хвилююсь за своє життя і здоров'я. Мені погрожує голова громадської організації та благодійного фонду після того, як я відмовилась допомагати йому у зібранні коштів. Коли я перевірила інформацію по його організації в інтернеті і дізналася, що вони є шахраями.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ця особа намагається мене активно розшукати і вчиняє деякі неадекватні дії. Я просто, чесно кажучи, в шоці, що я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хвилююся не за себе, не тому, що Росія напала на Україну, а тому, що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вчиняють такі, м'яко кажучи, кримінальні дії.